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NHN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강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뭐 제공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뒤에 이제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뭐 심화학습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일부 유료 강의로 좀 이렇게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하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AWS 같은 경우나 뭐 Azure 아니면은 GCP 강의 저희가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이나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사업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저도요. 어차피 이제 개념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은 또 접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서비스, 뭐 대표적인 것들은 NH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그 다음 메가존 쪽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대표적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나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한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알리는 좀 계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좀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스택 기반의 기술의 기반 클라우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스택 기술을 해서 구축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오픈 표준 클라우드 컴퓨터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오픈이니까 이제 무료다 뭐 이렇게 플랫폼에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위에다가 이제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또 이렇게 유료로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프라이빗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 그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클라우드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픈스택 기반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로서는 뭐 최초로 오픈 인프라 재단 쪽에 이제 가입되어 있다. NH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NHN하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엄연하게 이제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또 이게 NHN하고 이게 네이버하고 중간중간 이제 분할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주식을 조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키 페이지에 보시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이제 한게임들이 합병이 되고 NHN이 만들어졌고 또 다시 이제 분할이 되고 하면서 사명들도 이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NH 클라우드하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엄연히 이제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해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좀 필요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국내 서비스에 있는 제공하는 거,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제 동일하거든요. 나중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지금 현재 이제 자료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NH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용의 그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카다 시스템의 그런 폐쇄적인 공간에도 이제 스마트나 공장 이런 데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 뭐 뒤쪽에서 또 이야기했지만은 뭐 H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제공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중요한 정보들, 한마디로 이제 국내에서 다루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AWS나 Azure 같은 경우나 이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뭔가 이제 공공으로 이렇게 퍼블릭 쪽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보안성, 여기 보면 이제 보안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금융보안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금융보안 관련된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이제 금융 관련된 그런 인증 심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금융보안원, 그 이외에는 이제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
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런 가이드들을 이제 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참 이런 것들 가이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 만들고 가이드 만들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프라들을 제공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퍼블릭으로만 다 구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보안성들에 대해서 좀 뭔가 맞춤형이 좀 좋겠다. 그 다음에 국내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나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제조도 뭐 동일하죠. 폐쇄적인 공간들에서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스하고 이제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위키에서 봤듯이 이제 한 게임 20년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된 NH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다. 뭐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AWS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많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뭐 일어나면은 새로 생기는 것이 AWS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도 거기에 발 맞춰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비율적으로 이제 해외 AWS가 이제 1위고 그다음에 Azure 같은 경우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CP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OpenShift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도 아직은 또 NH 클라우드 서비스나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2%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통계를 좀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WS가 거의 한뭐 40%에서 5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쪽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H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제공해준 클라우드 컴퓨터 유형들도 있어요. 이제 퍼블릭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거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할때 이제 퍼블릭 형태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거나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블로그들을 이제 운영을 하곤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유형들이 좀 이제 점점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 가능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제 자산은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 예전에는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옮겨가지고 활용해보자, 서버들을 사용해보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내에 필요한 장비 같은 거 자산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 자산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것들을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좀 뭔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퍼블릭 쪽하고 이제 프라이빗 개념하고 이제 합친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좀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까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을 좀 사용하고 싶고 아니면 이제 온프리미스 예전에 했던 그런 데이터 센터 형태의 그런 환경들을 구축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이제 프라이빗 아니 그 퍼블릭 쪽 퍼블릭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거나 API 서버 활용 같은 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하고 많이 연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 퍼블릭을 좀 사용하고 싶지만은 여러 제약들이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 유출이나 그런 것들 염려했을 때 이제 NH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프라이빗 쪽으로 외부에는 이제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외부에는 오픈이 안 되지만은 그 NH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상에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 물리적인 망에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H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 뭐 IoT 같은 경우나 이제 스카다 시스템 같은 거는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IoT 개념들이 좀 되면서 이제 엣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이나 선박 뭐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이제 공장 뭐 이런 곳에서 격리된 환경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뭔가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뭐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좀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컴퓨터 유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들이야. 거의 그대로 이제 저기 NH 클라우드는 이번에 좀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H 클라우드 서비스가 획득한 표준 인증이라고 있는데, 이 국내하고 국제 표준 같은 거, 이런 것들 IS 같은 경우 27001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부 같은 경우는 기본이 뭐 IS 27001. 뭐 국내 ISMS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PISMS, 그 다음에 ISMS, ISMS 피인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들을 받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공공기관 쪽하고 관련된 그런 인증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인증들을 좀더더 이제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AWS 같은 경우에도 내부 국내 서비스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증들을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AWS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비교를 해서요. 자, 그래서 NH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들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Azure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요것도 그 NH 클라우드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zure하고 좀 용어들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NH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중에 이제 직접 콘솔에 접속을 하고 하면은 이제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전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지역들인데 지금 현재 NH 클라우드 리전 같은 경우는 책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판교하고 평촌 이렇게 네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애정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국내 여러 곳에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 곳에 아마 좀 설치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또 가용 영역,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용성 영역들이 각각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리소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리소스하고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다르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소스는 우리가 사용할 가상 서버들 뭐 네트워크들 이제 모든 것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용성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후에는 이제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보안적으로도 분리를 한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NH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은 좀 앞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저희가 이론하고 좀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가상 그런 서버들을 한번 좀 구축도 한번 해보고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